안녕하세요. 패밀리 부동산 대표 중개사 김 대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인천 서구 거암동 현장에 좀 나와봤습니다. 바로 앞쪽으로는 이렇게 큰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도로가 쪽에 이쪽으로 좀 보여드리면 이쪽으로 차량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이 맞은편 쪽으로 쭉 이쪽 길로 쭉 가시게 되면 인천 2호선 그리고 공항철도 거암역까지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쭉 가시면 거암역도 나오고요. 그리고 아랍백길 산책로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이쪽 길도 지금 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도보로 이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주택단지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맞은편 쪽 모습이 좀 보이고 있죠. 네, 오늘 보실 현장 같은 경우 좀 제가 앞쪽으로 좀 나와봤는데 앞쪽 도로가에서 오프닝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총 4개 동으로 이루어진 현장입니다. 저쪽까지 해서 총 4개 동이고요. 안쪽도 좀 보여드리면 주차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주식 주차할 수 있게 넓은 주차 공간도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건너편 쪽으로 관제울초, 관제울중학교, 서인천고등학교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이쪽 길로 쭉 가시게 되면 거암초, 광암중학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학교에 굉장히 둘러싸인 학세권 현장이기도 하고요. 이쪽으로는 굉장히 조용한 주거단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보신 현장 같은 경우는 저쪽부터 해서 총 4개 동인데요. 오늘 보신 현장은 바로 이 앞쪽에 있는 현장입니다. 네, 외관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전용 17평, 실평수 20평에 위치가 굉장히 좋은 전용 넓은 집이고요. 채광도 굉장히 잘 들어오는 집입니다. 그리고 KB 시세와 KB AI 시세와 공동주택가격을 비교했을 때 굉장히 적절한 매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현장도 저희가 선별을 좀 직접 했고요. 해당 현장 바로 입구 이쪽인데요. 올라가서 바로 집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할게요. 네, 내부로 좀 들어와 봤습니다. 해당 현장 같은 경우는 5층 중 4층에 위치되어 있고요.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편리하게 올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방 3개, 화장실 2개, 전용 17평, 실평수 20평의 넓은 집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방 모습도 좀 보이고 있고요.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실 모습 좀 보이고 있죠. 이쪽으로는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입구부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앞쪽에 입구 들어보시면 앞쪽으로 신발장 3칸이 띄움 시공도 잘 되어 있고요. 전실 깔끔합니다. 보실 모습이고요. 바로 앞쪽에는 일괄소등 버튼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돌아서 입구로 들어오시면 바로 앞쪽에 중문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오른쪽으로 첫 번째 방과 앞쪽에 거실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첫 번째 방부터 좀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방 모습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죠.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10자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린 부분 여기가 8자 반 거의 9자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한 2m 60 정도 돼 보이고요. 앞쪽으로는 채광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도로가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뻥 뚫려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에 부부욕실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쪽으로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수납장과 양변기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부욕실 모습이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맞은편 쪽으로 공용욕실이에요. 공용욕실 모습 이쪽으로 안쪽에 샤워기 잘 설치되어 있고요. 깔끔합니다. 벽면도 그렇고 밑에 쪽 양변기와 수전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된 현장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이쪽으로 거실과 주방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앞쪽으로 해서 방 두 개 모습 보이고 있는데 오른쪽에 두 번째 방 한번 가볼게요. 베란다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이 한 6자 반 거의 7자 가까이 나오고 2m 정도 되고요. 이쪽 앞쪽으로 보여드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m 정도 됩니다. 앞쪽에 베란다 설치 잘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네, 보일러와 보시면 수전 빠져 있어서 이쪽으로 세탁기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이쪽으로 뻥 뚫려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오른쪽에 세 번째 방 한번 볼게요. 세 번째 방 사이즈 한번 보여드리면, 네, 앞쪽으로 보여드린 부분 앞쪽이 10자 3m 정도 되고요.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리면 여기가 6자 반, 한 1m 9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창문도 나 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뻥 뚫려 있습니다. 아낌없이 뻥 뚫려 있고요. 밑에는 통창입니다. 위에 쪽 문 열 수 있게 설치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나와서 이쪽으로 주방 모습만 보여드릴게요. 주방 사이즈 굉장히 크고요. 디귿장입니다. 앞쪽에는 냉장고 두실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디귿자형 넓은 주방입니다. 네, 그리고 맞은편으로 거실 모습이에요. 거실 상당히 사이즈 큽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쪽 벽면으로 보여드리는 부분, 현재 소파를 두실 수 있는 부분이 10자 3m 정도 되고요. 그리고 이쪽 맞은편 아트월 쪽, 아트월 쪽도 마찬가지로 3m 정도 됩니다. 사이즈 넓죠. 네, 폭도 상당히 넓고요. 위쪽에는 시스템 에어컨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앞쪽으로 뻥 뚫려 있습니다. 답답하지 않게 앞쪽으로 검암 쪽 모습 보이고 있네요. 네, 오늘 나와본 현장은 인천 서구 검암동 현장입니다. 해당 현장에서 공항철도와 인천 2호선 검암역까지 도보로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역세권 현장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으로 간제울초, 간제울중학교, 서인천고등학교도 굉장히 가까워요. 바로 옆쪽에 있고요. 그리고 건너편 쪽에 중동공원도 굉장히 가깝습니다. 공원도 가깝고요. 바로 위쪽으로 서구국민체육센터도 있어서 운동하시기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초중고 외에도 옆쪽으로 검암초 검암중학교도 굉장히 가까워요. 학생권 현장이기도 합니다. 공원에 둘러싸여 있고요. 그리고 아랍백길 쪽 산책로 굉장히 좋은 거 아시죠? 그쪽으로 이동도 굉장히 빠르게 가능합니다. 검암역까지 10분 거리이기 때문에 아랍백길도 10분 안에 이동이 가능한 현장이에요. 해당 현장 같은 경우 전용이 17평이고요. 7평수 20평 굉장히 넓은 집이에요. 위치도 굉장히 좋고요. 가격도 현재 KB시세와 공동주택 가격을 확인했을 때 굉장히 적정한 매매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해당 현장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그리고 해당 현장 역세권이기 때문에 투자하실 분들 전월세 투자 정보도 좀 같이 올려놓을게요. 네, 전월세 투자 같은 경우는 네, 대출 금액에 따라서 수익률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현장 직접 보러 나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채광도 굉장히 좋고요. 위치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해당 현장은 차후에 대파시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는 현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해당 현장 외에도 현재 거주 중인 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좋은 집들 많이 있으니까 연락주세요. 네, 최대한 약속 잡아서 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패밀리 부동산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더 좋은 현장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